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네 번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4당 체제가 된 것이죠. 국회는 진보와 보수의 의석수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원내대표들은 상대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첫 답을 내드리는 순간입니다.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맞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4당 체제가 된 국회는 크게 범여 진보 진영과 범야 보수 진영이 2대2로 맞서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인원은 총 293명. 민주당, 평화와 정의, 평화당과 행보를 함께하기로 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합하면 범여권은 146명, 범야권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을 포함하면 145명으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과반을 확보하는 진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오늘 첫 회동을 가졌지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